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옹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악보를 높게 하거나 낮게 하는, 이동하는 것. 그 다음에 악기와 음을 B플랫조, E플랫조, F조와 같이 C조가 서로 연주할 수 있게끔 악보를 바꿔주는 것.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이 이렇게 해보면 금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화성법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네, 그럼 일단 한번 악보를 보시죠. 자, 악보를 보시면 요것은 C 플랫, C 플랫, 플랫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조표를 보시면 여기 C 플랫, 플랫 두 개, C 플랫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두 칸을, 하나, 두칸 올라가면 C조가 됩니다. 다장조가 되죠. 다장조. 두 칸이 올라간다는 것은 여기 있다가 악보를 보시면 좀더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자, 여기서 옮기려면, 바뀌려면 도구. 도구로 들어가서 보표 조옹김. 조옹김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옹김은 반음의 수. 그래서 한 칸, 두 칸, 두 칸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칸 올라가게 되면은 도가 된다고 여기서 그림처럼 만들어집니다. 봐주세요. 빰! 솔라 솔 미가 됐네요. 아까 어땠죠? 아, 아까 했던 게 기억이 안 나죠? 자, 그러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을 모두 선택, 카피, 붙여넣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악보였죠? 아, 좀더 편하게 보표를 위로 이동. 가사가 너무 많으니까 가사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사가 너무 정신이 없어 보여서 다 없앨게요. 짠. 자, 그리고 또 너무 가까이 있죠? 일단 조금 크게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다 응용해서 같이 해봅니다. 보표 속성에 들어가서 위경계를 한 15, 16 이렇게 해서 벌리고, 그리고 보시면은 요 밑에도 너무 가까우니까 이것도 한번 바꿔볼게요. 한 15, 17, 18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바꿨습니다. 자, 요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자, 이제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밑에 것을 도구에 들어가서 조옹김, 2도를 올리면 시에서 도가 됩니다. 그래서 파, 솔, 파, 레가 2도 올리니까 솔라, 솔, 미가 됩니다. 그래서 도도라가 레레 시가 됩니다. 음이 올라갔네요. 그죠? 이해되세요? 일단 여기 앞에 조표가 바뀌었어요. 도레미파솔라시에서 시에서 토에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소리 여기서 파가 소리 되고 소리 라가 되고 올라갔으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원위치 컨트롤 Z 이걸 낮춰볼게요. 그러면 도구로 들어가서 조옹김 지금 이제 0으로 먼저 맞추고 그 상태에서 2도를 낮추겠습니다. 2도를 낮추면 여기 내려갔어요. 약간 시에서 라로 내려간 거예요. 자, 조표를 보시면 여기 C플랫에서 라로 내려가니까 플랫 4개짜리로 떨어집니다. A플랫은 라예요. 총 우리가 하고 있는 게세 가지 나라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말. 그래서 다장조. 가나다라 마바사. 그리고 영어. A, B, C, D, E, F, G. 네. 그 다음에 이태리말. 도레미파솔라시도.
를 배우고 있어요. 세 가지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헷갈리죠? 네. 하나 통일이 돼야 되는데, 통일이 안 돼서, 그렇다고 우리나라 말로, 저기, 내림 나장조, 그 다음에 내림 가장조, 그러면 더 헷갈리겠죠? 다장조는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이건 B 플랫, B 플랫, 그 다음에 이건 A 플랫.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려온 거예요. 파솔파레에서 미파미도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좋은 김을 왜 하느냐? 왜 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남자 키가 있고 여자 키가 있다고 예,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거 여자 키라서 너무 높아. 내가 못 부를 것 같아. 그것도 여자분들은 이거 남자 키라서 키는 좌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낮아가지고 못 부르겠어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여기가 최고 고음이 미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최고 고음이 레까지 올라가요. 나는 고음을 잘 내는 사람이야. 그러면 미도 너무 낮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올려주세요. 그래서 좋은 김을 해서 나는 이도 올려주세요. 아니야. 이왕 하는 거? 이제 4까지. 그러니까는 2도 올리는 거에 4도. 이게 두 칸이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서 올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솔, 미, 레, 파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이 정도 돼야 내가 노래한다고 할수 있지. 라고 하면서 키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는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너무 높아. 높아서, 나좀 낮춰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반 키, 한 키, 두 키라고 얘기하죠, 보통. 그래서, 일단, 0에서 요거를 두칸 내려오면, 아까, 요 정도면 좋겠습니까? 하고 노래 불러보죠. 여기 반주에 맞춰서. 아니요, 이것도 높아요. 그럼 높으면, 또, 어떻게 해요? 낮춰요. 낮춥니다. 그래서 이건 어때요? 네, 좋아요. 네, 그렇게 됩니다. 이 전체적으로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는 걸 조응김이라고 합니다. 이 악보가 굉장히 그래서 편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손으로 그려야겠죠? 그리고 악기 하는 사람들은 B플랫 악기, C조 악기, 그 다음에 E플랫 악기, F조 악기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피아노랑 같이 맞추고 싶은데, 자, 일단 요거, C조를 한번 바꿔봅시다. C조로 먼저 바꿔놓고, 이해하기 쉽게. 요거 C 다장조죠? 요거는 얼마큼 내렸네요. 오, 많이 내렸네요. 그럼 요거는 네 칸을 올라가면. 자, 둘다 이게 좀 다장조죠. 그래서 요거는 피아노 악보예요. 피아노 악보고, 요거 만약에 클라리넷 악보라고 봅시다. 같은 악보예요. 그런데 같이 불었을 때, 왜 우리는 음이 안 맞지? 자, 피아노는 C조 악기라 이 악보가 맞는 겁니다. 그러나 B플랫 악기는 이 악보로 연주를 했을 때 B플랫이라기 때문에 낮아요, 음이. 그래서 얘는 2도를 올려야 돼요. 2도를 올려야 같은 소리가 납니다. 참 이해하기 힘들겠죠? 네. 악기 부르는 사람들도 모르는 경우를 봤습니다. 자기 악기가 왜 저기랑 안 맞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악기가 B플랫인지 E플랫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B플랫 악기는 2도를 올려서 연주합니다. 샵두 개가 붙어요. 그래서 파샵, 도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악보로 해서 불어야 이 악보랑 똑같이 됩니다. 그것은 B플랫 악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 NWC 악보가 좋은 것이 뭐냐면, 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조를 바꾸려면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뭐, 파도, 솔레, 라미시, 시미라레, 솔도, 파도 알아야 돼요. 파, 도, 솔. 이게 샵 붙는 순서예요. 여기 지금 파거든요. 파, 도, 솔, 레, 라, 미, 시, 시, 미, 라, 레, 솔, 도, 파.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도수도 알아야 돼요. 1도, 2도, 3도, 4도, 5도. 그리고 5도권, 사이클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메이저. 여기는 마이너 키예요. 메이저는 굉장히 밝아요. 소리가 밝고, 요 마이너는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어요. 예,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좋아요. 그래서 아주 좋아요. 근데 마이너리그로 떨어지면, 출전도 못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우울해요. 그래서 마이너는 여기 AM, DM, 이것은 A마이너, D마이너, E마이너, G마이너. 그래서 이거는 뒤가 소문자, 여기는 앞이 다 대문자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메이저 마이너, 그 다음에 조가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것은 화성법이라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악보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2도를 내리고 또 올리고 그랬을 때 난 이게 너무 키가 너무 높아. 낮춰야겠네. 3도만 낮추자. 그 다음에 나는 1도만 더 올려볼까?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쉬운. 아차. 그리고 또, 어떤 악보를 봤더니, 어우, 이 샵이 두 개가 붙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연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난 아무것도 안 붙었으면 좋겠어요. 다장조로 하면 안 될까? 내가 피아노를 치거나 바이올린을 하는데, 플룻을 부는데, 여기가 너무 샵이 부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장조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2절 낮추면 다장조가 돼서 아무것도 안 붙은 연주하기 쉬운 곡에 연주를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좋은 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 보면 제가 높은 음절표, 그 다음에 조표, 박자표를 꼭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데 여기다가 넣으라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여기에서는 흐리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악보에서 보면 없어요. 조표가 없어요. 조표가 없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그리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다장조로 만들어 볼게요. 도구, 좋은 김, 2도 올려야 돼요. 서 확인. 다장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보표를 낮출게요. 아래로 이동. 이렇게 해야 같이 둘이 맞는 거죠? 네. 높은 음절표, 낮은 음절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악보를 잘 만들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피날레, 그 다음에 앙코르, 시벨리우스, NWC 어떤 악보 프로그램을 갖더라도 이제는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기본기는 다 똑같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오늘은 좋은 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음악에 대해서 난이 정도는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악보를 마음대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